안녕하세요, 쥐리입니다. 뭔가 시기에 뒤떨어진 느낌의 나이키 줌 프릭 1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. 나이키 줌 프릭 1이 되게 재밌는 색상이 많이 나왔고요. 그리고 우선 지금도 2020 플레이오프를 보고 계신다면 줌 프릭 2보다 1을 신고 있는 현역 선수들이 더 많아요. 매직에서 제가 발음 불레 모르겠습니다. 매직의 에이스 선수 중한 명이 블레치치 예, 죄송합니다. 제가 이름을 참 발음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선수가 줌프릭 1을 신고 있어가지고 야네스한테 더 금포의 박스를 상대하는데 줌프릭 1을 신고 있어서 좀 재밌었습니다. 이 색상은 Coming to America라는 색상인데요. Coming to America라고 에디 머피가 나오는 8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 거기서 에디 머피의 캐릭터가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왕자고 뭐랄까 그 Arranged marriage. 결혼에 대한 자기 선택 여지가 없이 왕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순수한 자기 자신을 한 명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왕비,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가는 거죠. 정해진 시간 안에. 그러다 이제 만나게 된 친구를 이제 지금 이제 맥도날드 짝퉁, 맥도벨이라는 식당 프랜차이즈 사장님의 따님이셔가지고 거기 알바로 들어가서 알바를 하면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그 여성분과 이제 솔직하고 예 솔직 담백한 대화랑 이렇게 만남을 통해가지고 서로 서서히 이제 알게 되고 나중에 예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유 없어 뭔가 뭔가 예 서로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예 그런 코미디입니다. 에디 머피가 1인 다역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. 뭐 노인 문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라고 백인 문장도 하고. 이 줌프릭 1이 뭐왜 재조명돼야 한다고 생각되냐면요. 우선 디자인 자체가 줌프릭 2보다 예, 딱 봐도 그렇죠? 예. 뭔가 더 신선하죠? 상큼하죠? 근데 줌프릭 2는 뭔가 좀 독창성이 없고 그리고 쿠셔닝 자체도 갑자기 힐에 더블 줌웨어가 없어지고 전족부에 그냥 에어가 하나, 줌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줌웨어가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이 줌웨어 있는 부분 줌웨어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뭐 힐에는 줌웨어가 빠진 대신에 폼을 되게 엑스트라 플러쉬, 엑스트라 폭신폭신한 더 폭신폭신한 폼 재질을 넣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폼 재질이고 에어가 없는 폼 재질 나이키 시그니처 동구화 중에서는 진짜 카이리 6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. 카이리 6만큼 단단하다고 할까요? 예, 뒤에는 맹탕인데 너무 맹탕이라서 예. 좀 실망스러웠습니다. 그 디자인도 네, 디자인도 이 원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그리스 34 거꾸로 뒤집으면 그리스 국기가 되는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고 이 나이키 스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힐컵 말고도 좀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고 예. 아웃리거도 되게 선명하면서 같이 나이키 역 스위치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더 아웃리거가 제 역할을 하게 여기까지 감싸주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락다운도 이 부분들이 보면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플라이와이어처럼 여기서부터 잡아주는 거여가지고 락다운이 확실하게 잘 되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를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. 이게 좀 볼이 좁게 나와가지고요. 볼이 좁게 나오고 토박스가 낮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한 사이즈를 업했는데도 괜찮았습니다. 오히려 이게 좀 좁아가지고 정사이즈 가면 큰일 날 거고 반사이즈 가도 좀 이게 발이 많이 앞으로 쏠리잖아요, 농구를 하다 보면. 그래서 이 손톱에 피멍, 발톱에 피멍 들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예 그냥 한 사이즈 업 갔는데 토박스가 낮고 여기 락다운이 잘 돼가지고 한 사이즈 업을 해도 무난했습니다. 제가 별로 좋은 평을 안 줬는데 이 색상 때문에 현혹되고 그리고 2를 보니까는 빨리 1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평가적으로 1을 사게 됐는데 슈프릭 1의 장점은 이힐 쿠셔닝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신으면 신을수록 이게 예, 이게 더블 스택 줌이라는 게 느껴지진 않는데 어쨌든 좋습니다. 좋은 라이드를 제공하고 충격 흡수력이 있습니다. 이폼 재질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전족부도 그래도 그냥 폼 같은 짜지만 있어가지고 좀, 좀 둔탁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 전족부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코비 시리즈를 안타토콤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많이 참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코비 시리즈를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힐줌 앞에는 그냥 뭐 루나 같은 거 얇게 그런 거 맹탕 예. 코비 4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안테테쿤포가 형이 신다가만 코비 4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발에 대한 이제 애착이 많이 커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줌 코비 4의 쿠셔닝의 그 착화감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. 줌 코비 4만큼 그 리액트가 앞에 느껴지진 않고요.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코비 AD
첫 번째 AD 있잖아요. 코비 AD의 그 전족부의 둔탁함이에요. 약간, 예, 단단해요. 그래서 인솔이 그냥 올솔라이트 인솔인데, 그 올솔라이트 인솔 말고 조금 더 두툼한 폴리유레탄 인솔 같은 거, PU 인솔 같은 거로 바꿔 끼시면, 아니면 다른 기능성 인솔이 전족부에 좀 쿠셔닝을 좀더 제공해 주는 게 있으면은,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. 지상구가 낮으면서 물집이 잡힐 정도는 아니니까 좋습니다. 커밍 투 아메리카가 이건 그 아킴 왕자 에디 머피 캐릭터가 미국에 처음 상륙했을 때이 약간 더 무스탕 재질의 모자를 쓰고 있고 금빛 포인트가 많고 금 액세서리를 많이 갖고 그리고 이 동물 이 표범 같은 이런 동물 같은 걸로 생긴 뭐랄까 그 목도리 같은 액세서리나 자켓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 포스터에 있는 느낌을 엘레먼트를 많이 요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참 좋습니다. 근데 이 스웨이드 재질은 좋은데 비 오면은 좀예 그렇고 그리고 껌 같은 거 묻으면 큰일 납니다. 아시죠? 면도를 해버려야 되니까 이거를 밖에 신고 다니기에는 좀 무섭기도 한데 그리고 Zoom Freak 1, 2가 너무 못 나와가지고 1이 그리워졌고 기능적인 면에서 1이 더 낫고 그리고 안타드 쿤포가 아무래도 미래가 아주 예, 창창하잖아요. 아주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의 시그니처 첫 번째 거는 소장 가치가 남다르다고 봐요. 그리고 이 색상이 Coming to America 버전이 세 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킴 왕자님 상륙했을 때 입었던 의상 느낌 포스터에 있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소울 글로라는 게 있는데 소울 글로가 뭐냐면은 에디 머피 캐릭터의 라이벌로 나오는 남자가 그 여주인공이랑 뭔가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인데 그 남자가 되게 자신감이 가득하고 약간 나르시시스트예요. 되게 거울 보고 되게 약간 예, 자기 자신에 좀 심취해 있는 그런 분인데 되게 성공적인 사업 아버지가 사업가셔가지고 소울글로라는 이 헤어 스프레이 같은 뭐 제품이 있는데 이 뽀글뽀글한 이 파마 머리에다 그걸 뿌리면 되게 광이 나나 봐요. 그래서 Let your soul glow. 예, 영혼이 빛나게 나는 그런 스프레이라 가지고 막그 광고가 많이 나와요. 그 소울글로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그 캐릭터가 그 소울글로를 항상 뿌리고 다녀가지고 그집 식구들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 소울글로 많이 뿌려가지고 이 뒤통수 있는 부분이 그 소울글로 제품이 쭉 흘러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재밌는 설정인데 그 소울글로 제품의 그 색상 그거를 잘 가지고 온 소울글로 색상이 있고요. 필라딘이라는 리뷰어가 그 소울글로 제품으로 디테일하게 리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색상은 Employee of the Month라는 색상이 있는데 맥도날드 유니폼 그 당시 80년대 맥도날드 유니폼이랑 비슷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에디 머피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가 맥도월이에요 이미 성이 맥도월 그래서 맥도날드 비슷하게 M이 아니라 이게 M이 이렇게 좀 퍼진 M이어가지고 이거는 골든 아치가 아니라 골든 아크 방주라고 이런 식으로 막 우기면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나중에 뭐 소송 걸거나 아니면 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걸 막으려고 항상 누가 사진 찍으면 가서 막 쫓아내고 그러면서 맨날 맥도날드 카탈로그 보면서 이렇게 맥도날드 베끼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. 그래서 맥도날드 유니폼이랑 비슷한 맥도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아킴 우리 왕자님 우리 에디 머피 캐릭터인데 그 유니폼을 입고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좀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. 아버지랑도 가까워지고 장인어른 예비 장인어른이랑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여주인공이랑도 좀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미국인의 서민으로서의 삶도 체험해 볼 는 경험 겸사겸사해서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세뮤얼 엘 잭슨 그리고 소울글로 쓰는 그 소울글로 회사 그 재벌 2세는 에릭 러셀이라고 ER이라고 메디컬 드라마 90년대 상당히 유명했고 조지 클루니가 ER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중한 명이어서 팍 떴거든요. 그래서 조지 클루니랑 같이 거기 주인공 했던 배우가 에릭 러셀이라고 되게 진지하고 멋있는 흑인 배우인데 이 커밍 투 아메리카는 에디 머피의 라이벌이고 약간 좀 예, 뽀글뽀글한 머리에 나르시시스트인 예, 허당으로 나옵니다. 예. 그리고 세뮤얼 엘 잭슨이 맥도월을 한번 털려고 들어오는 강도 1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때도 아마 세뮤얼 엘 잭슨이 나이가 꽤 있으실 텐데 얼굴이 여전하시더라고요. 영원한 동안이신 것 같아요. 변하지가 않아요. 근데 아마 세뮤얼 엘 잭슨이 강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왕자님은 이제 무술 단련도 많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그분을 진정시키는 것 하면서 나중에 제압해가지고 이달의 사원이 되는 거죠. Employee of the Month. 그래서 그 맥도월 유니폼 색상으로 Employee of the Month라는 색상도 있습니다. 지금 Employee of the Month 색상이랑 Soul Glow는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테니까 잘 검색해 보세요.